반갑습니다. 윌스입니다. 팝음악으로 배우는 영어 표현. 이번 시간은 음색이 독특하고 모든 분들이 좋아하는 노래 한곡 소개합니다. 가수는 타니타 티카람이고요. 곡명은 I Might Be Crying이란 곡입니다. 어떤 내용인지 1번부터 12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Number 1. What I didn't know back then was that I might be crying. 그 당시 내가 몰랐던 일은 내가 울지도 모른다는 일입니다. Number 2. It is such a simple sentiment to steal the show. 남의 관심을 차지한다는 일은 그렇게 단순한 정수인데 말입니다. Number 3. And what I didn't know back then is that I might be losing you. 그 당시 내가 몰랐던 일은 내가 당신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일입니다. Number 4. I might be losing you and still I wouldn't know. 내가 당신을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. 그리고 여전히 나는 모를 겁니다. Number 5. And now I suck up to the pale moonlight. Like it's gonna lead me home. 창백한 달빛이 나를 고향으로 인도할 것처럼 나는 창백한 달빛을 흡수하고 있습니다. Number 6. I shiver in my tiled clothes as if That could keep me warm. 마치 그것이 나를 따뜻하게 해줄 것처럼 나는 날과 빠진 누더기 옷을 입고 떨고 있습니다. Number 7. And now I stare across the dirty river and I breathe the dirty air. 그리고 지금 나는 더러운 강저 너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. 나는 더러운 공기를 들이마시고 있습니다. Number 8. And I'm sure upon the breeze I'll see you, 'cause I dreamed I'd kiss you there. 다리 위에서 내가 당신을 만날 것을 확신합니다. 왜냐하면 그곳에서 내가 당신에게 키스하는 꿈을 꿨기 때문입니다. Number 9. What I didn't know back then is how great the sin. 나는 그 당시 지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. Number 10. How time goes so slowly. When you are cheating on a friend. 당신이 친구와 바람이 날때 시간은 어찌나 더디 흘러가는지. Number 11. What I didn't know back then is that I might be needing you. 그 당시 내가 몰랐던 사실은 내가 당신을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일입니다. Number 12. Yeah, I might be needing you. The need, it doesn't end. 그래요, 내가 당신을 필요할지도 모릅니다. 그리고 그 필요는 끝나지 않을 겁니다. 이런 내용의 노래입니다. 그리고 몇 가지 살펴볼 표현은 1번 보겠습니다. 이때 what은 관계 대명사입니다. 뭐뭐라는 것. 자, what 다음에 주어동 따라 나오죠? What I didn't know back then. 그 당시 내가 몰랐던 것. 그리고 2번으로 가면 자, 문장 형태는 맨 앞에 is 나오고 그다음에 to 부정사. 가주 진주입니다. 자, to 부정사를 이 자리에 집어넣으면 되고요. 그다음에 뒷부분은 관용적인 표현입니다. Steal the show, 관심을 독차지하다. 그리고 6번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. 우선 as if는 마치 뭐뭐처럼 가정법입니다. 가정법은 사실의 반대입니다. 그리고 옆으로 가면 집이 보이죠? 일반적인 오형식입니다. 미가 목적어, 형용사 warm이 목적보어입니다. Keep me warm, 나를 따뜻하게 유지해주다. 1번부터 12번까지 전체적인 노래만 살펴봤고요. 몇 가지 표현 살펴봤습니다. 굉장히 잔잔하고 좋은 노래입니다.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.